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기쁨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일평생 크고 작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위기를 잘 감당하면 그 후에는 그 고난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성경의 근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저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의 채찍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여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이 다가오면 당장은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빼사무치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헌신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녹아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당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는 야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일은 야훼의 것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로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시어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좌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당할 때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환난의 어두운 밤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극심하여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데려올 때가 오히려 성령님의 계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갖 조롱과 비난의 쓰디쓴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철저히 아래로 내려가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쉽지만 내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캄캄한 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인생의 밤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참회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질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생은 오늘날 구라파를 복음하는 위대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대한 풍랑과 홍수가 닥쳐올 때 그 요란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타고 오시는 수레바퀴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드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이 홍수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극심한 환난을 당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라비를 의지하고 살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어 장사 지낸 후에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덤의 돌문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흑암도 광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어나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시험의 밤을 지나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